우와, 저게 뭐야?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저건 물을 넣으면 뱅그르르 돌아가는 물레방아 장난감이야. 물레방아? 그거 우리 박물관에도 있는데? 저기 봐! 진짜 있지? 진짜? 우리가 가지고 노는 물레방아보다 훨씬 크구나. 근데 저건 그냥 장식이야? 물레방아는 절대 그냥 장식이 아니야. 물레방아 옆에 집이 보이지? 저곳이 방앗간인데 저곳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힘으로 곡식을 짓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마다 꼭 하나씩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고 또 돌아가는 힘으로 곡식을 짓는다니 정말 신기하다. 우리 집에서 물레방아로 놀아봐요. 내 손을 물레방아로 만들어볼까요? 팔도 물레방아처럼 온몸으로 물레방아가 되어볼까요? 우리도 물레방아를 직접 만들어볼까요? 종이컵과 일회용 접시, 빨대를 이용해 손쉽게 물레방아를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해볼까요? 일회용 종이 접시 위에 준비한 종이컵을 둥글게 자리 잡아요. 종이 접시와 맞닿는 종이컵 몸통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뜯어 종이 접시와 종이컵을 붙여 단단히 고정시켜주세요. 부모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쉽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고정이 잘 되지 않는다면 테이프를 이용해 다시 한 번 더 고정해주세요. 날카로운 송곳을 이용해 양쪽 종이 접시 가운데를 천천히 뚫어줄 거예요. 송곳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세요.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조금 작다면 연필이나 펜을 이용해 구멍을 넓혀줘도 좋아요. 뚫은 구멍에 빨대를 쓱 통과시켜주면 완성! 우리가 만든 물레방아가 조금 허전하다면 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 예쁘게 꾸며줘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물레방아를 가지고 우리 재미난 실험도 해보아요. 물레방아를 더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을 낮은 곳과 높은 곳 어디에서 떨어뜨리면 물레방아가 더 빠르게 돌아갈까요? 물레방아 날개가 많은 것과 적은 것,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어때요? 물레방아로 하는 놀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어? 더 재미난 놀이가 있다고요? 우리 같이 놀아요. 물레방아를 이용한 놀이를 SNS에 올려주세요. 함께 놀이를 나누면 더욱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장승이 만날 박물관의 물건은 무엇일까요? 소문을 듣자니 아기자기 여러 가지 무늬를 잔뜩 새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